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고요. 관리 업무의 인계. 자, 우리가 관리에 이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 인계까지 끌고 왔잖아요. 요 이제 시점이 되면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계 시기라고 우선 나와요. 이게 언제냐? 그러면 이 인계 시기가 거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계 시기는 인수인계 시기는 이 관리 주체가 있으면 인계하는 거예요. 그세 가지의 그 시점은 관리 주체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 선정 통지를 받으면 관리 방법 결정됐으니 관리 주체 있다. 두 번째, 자치 관리 기구가 구성이 되면 자치 관리 기구에 관리 사무소장이라는 관리 주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 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된 경우는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업 주체가 직접 주택관리업자 선정한 경우 있죠. 바로 위에 있는 내용. 사업 주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 주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없으면 사업자가 직접 한다 그랬잖아요. 그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 시점은 그냥 그걸 그냥 막연하게 외우시면 안 되고, 관리 주체가 탄생되면 인수인계 할수 있다.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그다 관리 주체가 탄생이 되는 거는 첫 번째 통지 시점. 두 번째 여기 자치 관리 기구 구성 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과 2가 안 되면 사업 주체가 직접 한다 그랬잖아요. 사업 주체가 선정되면 그 사업 주체가 선정한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한다. 이해가셨습니까? 여기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거는 그냥 머리 글자로 그냥 단순히 암기하십시오. 도구 단원 안 돼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건 단순 머리 글자입니다. 요거 해주시면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아,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외우지?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또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이게 무슨 소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 관리 주체를 이제 변경, 뭐 사업 주체 관리에서 관리 주체로 혹은 A 관리 주체에서 B 관리 주체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종료일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또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3번, 그 관리비의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 어떤 절차 뭐쭉 진행하다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존 관리 주체가 싹 나가버리면 관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는 관리비를 줄 테니까, 그죠? 관리비를 줄 테니까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비의 지급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개월만 보장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계인수서를 작성을 하고 인수인계하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인계인수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인계인수서라는 얘기는 서류잖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거기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수인계 서류는 1번, 머리 글자예요. 설장, 안장. 설계도서 장비량 안전관리계획, 장비의 명세, 안전관리계획, 또 장기선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관리비 사용료 이에 관련된 회계관계 서류도 필요하고. 또,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현황. 또, 관리비 예측금 있었죠? 관리비 이해치금의 명세.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하자부 수를 하게 되면 요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예전에 그냥 다 사용검사일로부터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인도한 날부터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에 현황, 그리고 관리 규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 머리 글자로 암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새로운 관리 주체가 이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죠.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관리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 절차 반드시 여러 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질문이 길고 또 시기적으로 시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면 혼선이 가해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 주체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도록 할 텐데요. 누가 관리하느냐? 뭐 우리 이제 관리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까지는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누가? 이 관리 주체는 정말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죠?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쉽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까 잠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내용이 무슨 소린지를 알아야 정리가 돼요. 그냥 무슨 소린지 모르고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는 뭐 형광펜 별표 해봐야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관리 주체 또 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업무 하는 일이 실무책 전부 다 하죠. 이 책 전부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우리 30페이지 지금 받은 나갔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가셨다가 이건 정리를 꼭,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는 뭐를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이 관리 주체와 관리 사무소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관리 주체와 관리 사무소장이 확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관리 주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건 알죠. 관리 방법을 통해서 왔다라는 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가 무슨 뭐 업무를 주죠, 법에서. 그래서 잘 못하면 벌칙도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관리 주체의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업무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법에서는 거기에 1, 2, 3, 4, 5, 6, 7 또 박스 안에 1, 2, 3, 4 해서 이렇게 7번하고 또 거기에 1, 2, 3, 4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업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뭐 예를 들면 4번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정리 관리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편에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이제 업무를 하게 돼요.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관리 주체는 대표적으로 관리사무소장도 있지만 위탁 관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관리 주체가 누구냐? 주택관리업자예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의 대표자 아닙니까? 뭐 무슨 주택관리 이렇게 돼 있다. 땡땡 주택관리 돼 있다. 그러면 이 땡땡 주택관리의 대표자예요. 그게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 주택관리업자가 그 현장을 맡고 있는 게 뭐 많은 곳을 뭐 200개도 되고 뭐 100개도 되고 50개도 되고 막 그래요. 이런 현장을 다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인 대표자가 다 가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한테 명을 받아서 그 현장에 관리 책임을 지는 자가 필요하죠. 그 자를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처 관리사무소장 관계를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권한을 줘야 되죠. 그죠? 권한을 주지도 않고 주택관리업자 일을 해라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에게 이러이러한 업무를 주고 그것을 지휘하고 총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줬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줬다. 요걸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대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택관리업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지휘총괄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죠? 그건 인사권만 있는 거고요. 실제 업무는 누가 해요? 관리사무소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냐면 3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업무해서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쭉 하면서 3번의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1호에 법제 63조 1항 각호 및 2규칙 29조 각호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이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구나 라고 정립이 되고 이 실무 과정을 다 끝내신 후에 이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이 지총괄권을 가지고 뭘 해요? 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도 배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장이 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관리 업무를 한다라고 할 때 이 현장이 700세대 대짜리다. 근데 주택관리사 보가 가서 근무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배치라 그래요.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걸. 그래서 배치를 할 때는 이게 세대수에 맞게 4인지 보인지 주택관리 4인지 보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다 보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당신은 보인데 왜 700세대 신고하느냐 해서 반려를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치 신고 절차라는 게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총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에 보시면 배치 신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배치 신고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현장에 배치가 되면 15일 이내에 내가 사다 보다 나 교육 받았다 안 받았다 나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직접까지는 않고요. 직접까지는 않고 요 신고를 협회 주택관리 단체에 이렇게 하면 협회에서 이렇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요. 그래서 이건 좀 기간을 좀 기억합니다. 이건 15일 이내에 협회로 가셔야 되고 협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 내용이 35페이지 5 배치 신고에 그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뭐 이거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인데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부당하게 간섭을 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조사도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뭐 20회 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세대수가 얼마냐. 그래서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주택관리사 보호가
또 사도 갈 수 있지만, 예. 5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사만 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 어쨌든, 주택관리사 보냐 사냐 이걸 묻지 않고 그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면,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에 보장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큰 데가 많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금액도 크죠. 뭐, 그 금액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20회 때 요게 얼마냐? 써봐라. 5천만 원. 이거 물어봤었어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그 이행보증 증권 있잖아요. 그죠? 요 증권을 발행을 하거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손해배상이 됐다. 요 사실도 배치신고할 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3번에 보시면 뭐 4번에 그러니까 37페이지 4번에 3번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한 후에 배치된 날에 입증 서류를 일반적인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초기 관리여서 입주자대표회가 없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 부분 봤고요. 5번에 보시면 보증설정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나 그냥 공탁하고 있었는데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제에 가입했었는데 아니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중에는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용이 처음에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요거요. 지휘총괄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 다음에 관리사무소장은 집행하면서 요 사전적 절차, 사후적 절차에 대한 부분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의무관리를 하게 되면 주택관리사 또는 보가 배치가 되잖아요. 요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네, 첫 번째. 주택관리사 또는 보 자격에 응시를 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결격 사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에서 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격증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 경력도 있어야 돼요. 경력도. 그래서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만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자격 입장에서 보면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고 자격이 정지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38페이지에 보시면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쭉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나와요. 그 3번에 보시면 금고 이상 실형받고 2년. 또 5번에 보시면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그래서 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숫자 기억하시는데 요거는 자격 취소 3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 그죠? 얼핏 보시면 장금이처럼 보이죠? 예. 자삼금이. 예, 요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발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죠, 사. 보였던 사람이 사가 돼서, 자격증은 뭐 시험 합격하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은 있고, 경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39페이지 그 7호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경력이에요. 1, 2, 3, 4, 5, 6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지는데, 그 경력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3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어요. 3년짜리는 관리사무소장 경력이에요.
기타 경력은 5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있으면 자격증 딱 첨부해서 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격증 따고 경력이 아닙니다. 경력이 있고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떤 경우든 관계없어요. 어떤 시점에서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돼요. 뭐 이게 사전 경력이든 사후 경력이든 그건 묻진 않아요. 어쨌든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사가 된다. 3년은 관리사무소장, 나머지 직원, 뭐 또 뭐 주택공사,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5년 이렇게 경력을 갖추게 되면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몇 번을 보셨던 내용이죠. 공고의 내용이고 뭐 이 내용 자체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시험을 어떻게 본다라고 시험에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목이 뭐고 뭘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페이지 보시면 자격 취소 등이 있어요. 이게 까다롭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죠. 행정처분.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따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뺐는데 또 자격이 취소된대, 자격을 정지시킨대 이런 이야기라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또 공부하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있고요. 또 이렇게 넘기시면 42, 43의 일반 기준, 개별 기준. 이렇게 돼서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죠? 그러나 요거는 시험에 잘 출제되고 심하게는 19회 때 주관식으로까지 출제됐던 부분이라 힘들지만 해야 돼요.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은 그 43페이지에 그 개별 기준이 나오거든요. 거기 위반 행위 가부터 자까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처분 1차 자격 취소할 거냐? 자격 정지를 1, 2, 3차 위반했을 때 몇 개월을 줄 거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물러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은요. 자격 정지를 잘 정리를 하시면 나머지는 자격 취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를 할 때는 한 번 잘못하면 얼마, 두 번 잘못하면 얼마, 또 세 번 잘못하면 얼마 이렇게 자격 정지를 주잖아요. 복잡하긴 한데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머리글자를 통해서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자격 정지 사유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섯 가지가 뭐냐? 고금 제거 중이에요. 이거 뭐지? 예.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물론 손해배상도 하지만 행정처분 이야기입니다. 업무 관련 금품 수수를 한 경우, 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을 뭐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죠. 또 자료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예 뭘 이제 조사하러 왔는데 아 나가라고 이렇게 거부한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린지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43페이지로 보시면 고는 어디에 있냐면 고의로 재산상 손해, 그래 마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어드릴게요. 고는 여기 이제 마에 있고, 그다음에 금은 바에 있어요. 바. 이건 마의 1이네요. 정확히 구분하면 여기 이제 마의 2고 마의 2. 예. 4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재는 아예 2번, 자료 제출 등을 안 한 경우 아예 2번, 거는 아예 1번이에요. 이렇게 다섯 개. 자, 일단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이 스토리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고금이 뭐냐면 고리대금,
고리대금은 제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고금리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제거하는 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1, 2, 3차에 자격정지 개월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돼요. 6개월, 12개월 은 없고요. 이건 3개월, 6개월, 6개월이에요. 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료 제출 거부, 자료 안 냈다고. 자격정지 너무 심하죠. 그래서 1차는 경고만 합니다. 경고만 하고 2차로 가서는 세분을 해요. 자료 제출 2차부터 자료 제출 안 한 게 더 나쁘냐 거부한 게 더 나쁘냐. 거부한 게 더 나쁘죠.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1개월 2개월 이거 2개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막연하게 외우시면 안 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금 제거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뭐였어요? 그렇죠? 자료 제출 안 한 경우 거기서 출발합니다. 네, 1개월 네, 그거보다 좀 나쁜 게 자료 제출 거부한 경우 2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중에 고의로 한 것과 중과실로 한 것 고의로 한 게 더 세죠. 그러니까 중과실로 한 게 이거보단 약합니다. 그래서 1, 2, 3개월이 돼요. 자, 그리고 중과실보다 고의가 세죠. 이게 이제 6개월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분은 1, 2, 3, 4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격정지 개월수를 정할 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합니다. 뭐 4개월, 7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법제도가. 그러니까 요 순서에 의해서 요 개월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다음에 4개월이나 5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 하면 더블이에요. 더블. 두 번 하면 더블. 그럼 이게 두 번 하면 더블이잖아요. 그럼 4개월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개월은 없죠. 그럼 두 번 하면 4개월인데 그렇다고 6개월을 줄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4개월 아래로 해야지. 4개월을 더하면 막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가 없기 때문에 3개월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더블. 자,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에 12개월에 더블이니까 24개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격정지는 1년 이내로 하는 거예요. 1년 이하로. 그러니까 24개월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정처분 중 자격정지 기준에 고의로 혹은 뭐 업무 관련 금품 수수로 3차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24개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더블이니까 12개월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2개월은 고의로 한 경우에 2차예요. 고의로 한 경우와 중과실로 한 경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6개월을 한 번 더 가지고 갑니다. 그죠? 요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요 자격 정지 그리고 나머지 사유 뭐 거짓 그 밖에 방법으로 취득했다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업무 관련해서 뭐 다른 곳에도 또 취업을 했다 이런 경우는 다 자격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신 것처럼 결론을 내보면 요 고금 제거 중 잘 정리가 되면 그 숫자는 요걸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됩니까? 예. 나오고요. 잘 나오고 이렇게 써라라고 주관식도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처음 들으시니까 좀 이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약할 때쯤 되잖아요. 이건 꼭 나와라 이제 그럽니다. 예, 충분히 여러분 소화할 수 있고요.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행정처분도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요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택관리 업자 이야기와 또
벌칙 과태료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이 주택관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셔서, 물론 주택관리업을 영위하시려고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거의 드물죠.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직접 실무하고는 이제 관련이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위탁관리 가게 되면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요 주택관리업자는 나온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처음에 이제 실무가 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됐다, 신설됐다 이러면 잘 나온다 그랬고, 매번 나오는 문제, 나오는 곳에서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주택관리업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지, 주택관리업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한 다리 이렇게 건너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밑줄 형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4페이지 주택관리업 돼 있고요.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시장한테 가야 된다는 건 기억을 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간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예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등록말소, 사유는 아실 필요 없어요. 등록말소가 됐다 그러면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부분 중에 그 45페이지에 보시면 등록, 말소 등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등록, 말소를 전체적으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업무가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등록, 말소 등 돼 있는데 반드시 이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건 우리 이제 뭐 영어를 쓰면 must다 뭐 이런 표현들 하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소해야 돼요. 그게 이제 45페이지에 보시면, 자, 2번 중간 부분에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해 놓고 양가로 1번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 일부를 명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명할 수 있다 돼 있고, 다만 여기부터요. 다만 1호, 2호, 9호. 1호, 2호, 9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 1호, 2호, 9호. 그걸 기억하신 거죠. 1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아, 이건 알겠네요. 그죠? 이건 뭐 당연히 뺏어가겠죠. 2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금 보니까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그죠? 어떤 사회에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정지하라 그랬는데 영업을 계속해요. 이러면 자격증을 아예, 그 등록증을 아예 말소시켜버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인데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받은 자로서 정지 처분 기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기억을 해요. 3, 2, 12. 이렇게. 최근 3년간 2번 이상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통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등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9호 볼게요. 9호. 9호. 90조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 성명을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말 그대로 구호는 빌려준 경우죠. 대여. 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 주택관리업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관식, 객관식 해서. 그래서 요 내용은 나온 곳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예. 그리고 뭐 일정 사유에 46페이지 보시면 과징금 부과하는데요. 그 이제 박스 안에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과징금은 영업정지 가름에서 과징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 30일이다 그러면 30 곱하기 3만원. 3만원, 예, 일당 부과합니다. 3만원, 예. 자, 그리고, 예, 7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뭐,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7페이지에 나오는, 뭐,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아,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어우, 주택관리사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죠? 주택관리업자를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예, 요 이야기 중점적으로 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위에 이제 관리상 의무에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때 15일 이내 한다는 부분은 자치관리기구가 30일이다라는 걸 대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인데요. 관리사무소장이나 이 주택관리업자는 처음에 뭐 등록을 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그러면 1개월 이내, 1년 이내에 등록, 배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장인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 취득하셔도 배치 전에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자격증이 딱 나오면 협회에서 그 21회 합격자들을 위한 요 주택관리사 교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그 5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3년마다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교육을 이제 며칠 받냐면 3일 받아요. 3일. 길진 않죠. 예전에는 뭐 저 처음에 받을 때는 5일 받다가 4일 받다가 최근에 이제 3일로 줄었어요. 3일에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이 교육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5절의 벌칙 과태료인데요. 자, 보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정말 총괄이죠. 벌칙 과태료.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은 뭐 도저히 배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억할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근데 문항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부담이 사실 가는 건 맞아요. 그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 법을 만들 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알면 이걸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논문을 쓸 수는 없지만 이게 얼마짜리다라고 역추적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칙 과태료라고 할 때 이 벌칙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얘기를 해요. 과태료는 말 그대로 행정처 과태료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벌칙 사유도 있고 과태료 사유도 있는데요. 이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대표적인 게 가짓수가 많고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또 500만 원의 과태료. 이제 51페이지에 2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뭐 10가지나 되잖아요. 또 53페이지에 3번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건 뭐 26개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제일 고민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은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도 막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업무를 하려면 이런 일을 좀 해라, 근데 바빠서 못했던, 일부러 안 했던, 안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면 이렇게 때리고, 이걸 좀 해라 그랬는데 뭐 바빠서 못했든 못하면 이렇게 때립니다. 과태료로.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를 보면 얘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한자 이렇게 나오고 얘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한 자. 99.9%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이제 특이한 경우는 제가 해당 부분에서 벌칙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실 때 한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이거다. 아니 앉아 그럼 이거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3페이지에 500만 원의 과태료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면 1번 자주 아니한 자, 2번 뭐 위반했으니까 아니한 자, 3번에 아니한 자, 4번에 아니한 자, 5번에 거짓 공개니까 이것도 부정적 의미죠. 6번도 거짓, 7번도 거짓, 8번도 거짓, 9번도 아니한 자, 10번도 아니한 자, 11번도 아니한 자, 12번도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딱 나오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험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물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여러분 기억합니다. 하자부수 보증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면 2천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건 뭐 53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그 2번에 나와 있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냐면 여기도 분명히 과태료니까 아니한 자 아니한 자 돼 있을 테니까 이거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좀 힘들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게 이제 이것만 정리가 되면 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 아니한 자 중에서는 요건 이제 기억을 해서 구분하고. 그 7가지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아까 그 1번 보시면 관리 업무를 임기하지 아니한 자. 아까 1개월 이내 임기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했다 그러면 1천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하나 하는 건 쉬운데 2, 3, 4, 5 이거 다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요때 이제 머리 글자로 정의를 합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제 관리 업무 뭐 이런 서류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요거 기억을 이렇게 기억을 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서류를 누가 보관하냐 이렇게 할 때 그거 장하인이 보관해요. 약간 충청도 버전으로 보관해요 이렇게. 네. 장하인이 보관해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1천만 원 과태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요거 요거 구분되고 요거 요거 구분돼서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나오면 맞출 수가 있고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장하인 보관해요. 장하인이 서류 누가 보관한다고요? 장하인이 보관해요. 예, 장하인이. 예, 충청도 버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여기 있네요. 그죠? 인수인계. 자, 2번 장기수선계획.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이거 교체보수 하지 않았다. 예. 그다음에 3번 하자보수. 예, 3번에 나오죠. 하자여부 판정 시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예. 그다음에 4번에 유사명칭을 주택관리업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유사명칭 사용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자료를 보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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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안 한 경우죠. 예, 이런 경우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6번 보시면 예, 관리사무소장 해임해라. 입주대표에서 막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해임해라 해임해라. 아, 요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장선 충당금 허투루 쓰면 1천만 원의 과태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예, 예, 얘가 다 정리가 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구분점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범위를 이제 대폭 축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건 예, 머리 글자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누가 보관해요? 장하인이 보관해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벌칙, 과태료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든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6페이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입주자 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